자, 노인병 증후군을 예방하고 우리가 젊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네. 자, 우리 몸에 생존 근육을 사수해야 됩니다. 생존 근육. 우리 몸이 이렇게 빠르게 노쇠하는 이유가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근육이 점점 감소하게 돼요. 주소연님께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골절과 합병증으로 이 폐렴까지 경험하셨는데요. 자, 근육은 1차적으로는 팔다리를 움직이는 그런 힘이죠. 그리고 또 뼈를 보호하고 이렇게 곧게 선 체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뭐 뼈 성장을 자극하고 그다음에 골 밀도를 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육이 감소하면 골절의 가장 아까 주범인 그 골다공증, 네. 그죠? 그다음에 또 낙상 이런 네. 위험들이 최대 3배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자, 더욱이 근육은 당 대사와 지방 대사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네. 이 근육이 감소하게 되면 비만은 물론이고 만성적이고 치명적인 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자, 실제로 근육이 부족한 사람은 정상보다 고혈압은 2.7배, 당뇨병은 3.9배, 그리고 이 심혈관 질환은 무려 76%나 발병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와, 76%. 저도요, 갈수록 팔다리가 얇아지면서 이렇게 근육이 흐물흐물해지는 느낌도 있고요. 또 뱃살도 찌는데 이게 잘 찌고 콜레스테롤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높아지는데 이게 다 근육 때문이었네요. 근데 주수연 씨는 이렇게 근육 상태가 어떠신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60대가 넘어가니까 근육이 다 빠져서 살 가죽만 남은 것처럼 피부가 처지더라고요. 아. 예, 예. 그러면서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고 좀만 걸어도 힘이 풀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육이 없어서 여기저기 많이 아팠나 봐요. 속상해요. 맞습니다. 이 더욱이 근육은 생존 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우리 몸에 겉에 보이는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뇌, 위장, 대장, 췌장, 간과 같은 우리 몸의 장기에서부터 혈관, 신경, 면역 조직 이런 데까지 우리 몸에 근육이 영향을 주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자, 가장 우리가 흔하게 나이가 들면서 호소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바로 소화기내과 의사인데요. 네네.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다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내가 이만큼 먹어도 금방 뭐 소화가 됐는데 네, 예, 예. 지금은 막 얹히고 막 뭐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막 네. 배가 부르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위장의 탄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 예, 한번 사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네. 네, 이건 저희 실제 제 환자 사례인데요. 아~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위 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서 보통 전날 밤부터 해서 금식을 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위에 있는 음식들은 모두 쫙 십이장으로 내려가서 위 안에 음식물이 없는 게 정상인데 네. 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정상과는 달리 음식물이 위장에 좀 남아 있어요. 그죠? 아~ 예, 이게 다 위 운동이 되지 않아서 내려가지 않은 건데 이게 만약에 더 오랫동안 음식이 내려가지 않으면 얘들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요. 자, 음식물이 돌처럼 굳는 위석이라는 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머. 저 음식이 예, 몇 달 또 몇 년간에 걸쳐서 굳어진 거죠. 이게 몇 년? 예, 위 속에 틀어막고 있다가 나중에 심지어는 소장을 막아서 수술하는 경우까지 생기게 돼요. 위장을 움직이게 하는 이 근육들의 감소로 위장의 이 연동 운동이 잘 안 되면 자, 소화의 시간들이 굉장히 연장이 되겠죠. 소화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위장 기능이 전체로 저하되니까 영양 흡수가 안 되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의 결핍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위장이 안 움직여지니까 음식은 들어가는데 못 내려가서 점점 이렇게 늘어나면서 처지게 되겠죠. 이렇게 처지게 되면은 그 다른 이 배라는 게 같이 쓰는 공간인데 다른 장기들이 눌릴 거 아니에요. 직장, 방광, 자궁 이런 것들이 눌리면서 기능이 잘 안 되니까 장이 눌려서 변비가 되고 또 설사. 그러니까 배도 튀어나오고. 자꾸 옛날보다 소변 보러 자주 화장실에도 가시게 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